이번 시간은 6장의 이제 신호 시스템의 시간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은 이제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자, 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정량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 6장의 내용은 주로 이제 정성적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 시험 문제를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드릴지가 굉장히 난해해서 6장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3장에서는 이제 풀이 급수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주기함수의, 뭐, 혹은 주기함수로 표현되는 신호의 주파수 도메인으로서의 치환인 이제 풀이 급수를 배웠고, 자, 우리가 5장, 4장과 5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풀이 트랜스폼, 즉,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제 비주기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주거나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를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옮겨주는 그 어떤 수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학적인 계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요. 자, 6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대부분 자, 우리가 배웠던 뭐 타임 도메인 혹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이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이 신호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성적인 분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입력 신호 X of J 오메가라는 신호는 자, 매그니튜드와 페이지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어떤 매그니튜드와 이제 페이지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매그니튜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자, 페이지 부분이 뭐 상대적으로는 좀덜 다뤄진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와 관련된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 의미가 없다거나 이제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매그니튜드 부분이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매그니튜드와 관련된 혹은 앰플리튜드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X of 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는 지금 1이라고 하는 어떤 바이어스 혹은 DC 값이 있고요. 자, DC 성분이 있고 그 뒤에 자, 코사인 2πt 더하기 파이 1 그리고 4πt에 파이 2 그다음에 6πt에 파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이 지금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에 해당되는 신호, 오메가 3에 해당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리니어 컨벤션으로서 어떤 신호 XT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 XT라고 하는 신호를 A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A라는 신호가 지금 이와 같은 4개의 신호, 이게 DC 성분 포함해서요. 자, 4개의 신호가 포함된 형태이고요. 자, 지금 A라는 신호가 B라는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자, A라는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온 것이 B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 B라는 신호는 지금 A라는 신호와 거의 형태가 동일하죠. 동일한데 단지 다른 것은 지금 뭐 보기 나름이겠지만 뭐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일정 부분 쉬프트가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라는 신호와 B라는 신호는 지금 매그니튜드는 동일합니다. 매그니튜드는 동일한데 지금 페이지가 다르죠. 그렇죠?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페이지가 다른 그러니까 A와 B 신호 사이에 페이지가 다른 부분만큼 타임 도메인에서 쉬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는 직관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자, C도 A에 대한 어떤 출력이라고 보고요. D도 A에 대한 출력으로 봤을 때, 자, 그 형태가 아주 달라져 버렸죠. C와 D의 형태는 지금 A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 만큼 달라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달라진 이유가, 지금 여기서는, 자, 모든 신호들이 같은 위상만큼 지금 쉬프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는 C와 T는 자, 여기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각각 다른 값으로 자, 같은 값으로 시프트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일정한 타임 딜레이를 만드는데 자, 각각 다른 값으로 시프트가 되면 지금 뭐 코사인 2파이 텀, 코사인 4파이 텀, 그리고 코사인 6파이 텀이 타임 도메인에서 서로 다른 뭐 시간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 우리가 통신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뭐 전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뭐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 제가 입력단에서는 A와 같은 신호를 전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신하는 쪽에서 이제 뭐 출력을 받는 쪽에서 B와 같은 신호가 수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약간의 시간 딜레이는 있지만 여전히 같은 뭐 음성이라고 하게 되면요. 같은 음성 신호가 그러니까 즉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 신호가 전송된 결과이겠죠. 자, 근데 자, 위상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위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 C와 D처럼 우리가 전송하고자 했던 어떤 음성 신호가 변조가 되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그니튜드 못지않게 페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었던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입력이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 시스템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Y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입장에서 각각을 생각해 보면 자, 출력에 대한 매그니튜드는 자, H of J 오메가의 이제 매그니튜드와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입력에 대한 매그니튜드의 곱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의 페이즈는 자, 프리퀀시 응답의 페이즈와 지금 입력 신호의 페이즈의 합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타임 도메인에서는 X와 H의 이제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것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다시 강조 안 해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출력 신호의 경우에, 자, X와 H가 가지고 있는 매그니튜드 페이즈의 곱 혹은 합으로서 결과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리니어 페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리니어 페이즈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자, 지금 연속 시간 함수에서의 표현 그리고 이산 시간 함수에서의 표현인데 자, 오메가의 함수로서 자, 둘다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함수로서 자, 페이즈가 형성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주파수 응답의 페이즈 성분을 우리가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의 리니어한 함수로 써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리니어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오메가의 리니어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넌 리니어 페이즈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코사인 10t라는 신호와 코사인 30t라는 신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코사인 10t라는 신호에 지금 20이라는 페이즈가 딜레이가 되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페이즈 딜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코사인 30t 같은 경우에는 60만큼의 페이즈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보면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오메가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메가 2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오메가 1의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t-2로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오메가 2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30으로 묶었을 때 t-2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지금 이만큼의 딜레이 혹은 쉬프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초만큼의 쉬프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자, 오메가가 큰 경우, 각속도라는 것이, 1초 동안 얼마만큼의 각도가 움직이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오메가가 크면 더 많은 페이즈가 쉬프트 되어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쉬프트가, 딜레이 혹은 뭐 쉬프트 되어야 같은 시간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신상에서 이 딜레이,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딜레이가 같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메가가 크면 더 많은 페이즈가 딜레이 되어야 같은 시간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페이즈를, 자, 여기 있는, 여기 더해진 페이즈, 뭐 더해지거나 빼진 페이즈를, 자, 오메가로 나누어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쉬프트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같은 신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A를 우리가 지금 입력으로 볼 거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B, C, D를, 자, A에 대한 어떤 출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자, 0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던 신호가 지금 10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자, 10초만큼의 지금 딜레이가 있었던 거고요. 혹은 타임 시프트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입력의 형태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 모든 프리퀀시 성분, 지금 여기 이 신호에 어떤 프리퀀시 성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뭐, 오메가 1, 오메가 2,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메가 n까지 어떤 프리퀀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자, 같은 페이즈 딜레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프리퀀시마다 딜레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딜레이는 계속해서 페이즈 딜레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프리퀀시마다 페이즈 딜레이가 다른 경우에는, 자, 원본 신호, 입력된 신호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뭐, B와 C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직관적으로 쉬울 것 같고요. 그럼 D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D의 경우는 보면, 자, 모든 신호가 일정하게 지금 뭐, 여기 표시해 준걸 보면, 자, 10만큼의 딜레이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일정하게 10초만큼 딜레이 후에 모양도 변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자, 10초만큼의 리니어 페이즈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자, 넌 리니어 페이즈 성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10초만큼의 리니어 페이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호가 일단 10초만큼 딜레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자, 넌 리니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산 시간에서 우리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입력으로 보고, 자, B, C, D를 출력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자, A에서 B로 갈 때는, 자, 시간 딜레이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 로볼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C와 같은 경우는 non linear phase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linear phase, 자, 5초만큼의 linear phase 성분과 non linear phase 성분이 합쳐진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딜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뤄볼 텐데요. 자, 그룹 딜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신상에서 일정한 딜레이가 있어야 우리가 송신한 신호가 수신부에서 정확하게 딜레이는 있더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룹 딜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그룹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네로 밴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데 자, 네로 밴드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자, 밴드라는 것이 이제 주파수축 상에서 신호가 존재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이와 같은 주파수축 상에서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밴드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네로 밴드 시스템을 가정했다라고 하면 뭐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중심 주파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 걸쳐서 이제 신호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주파수 응답의 이제 phase response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알파입니다. 자, 오메가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 알파만큼 이제 리니어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에 대해서 리니어하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알파만큼의 이제 타임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y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자,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입력 신호에, 자,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알파라는 것이 그룹 딜레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룹 딜레이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은, 자, 지금 phase response라고 하는, 자, h of j 오메가의 phase 성분을,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그것이 그룹 딜레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제 6.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1은 지금 주파수 응답이 여기 써 있는 이것처럼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자, 1번부터 3번까지 총 3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응답을 가지는 시스템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렬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주파수 응답이 서로 간의 곱으로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 응답, 자, 1번부터 3번에 대한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 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잘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실수,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허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관계, 즉 복소 공액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매그니튜드 값이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위에서의 매그니튜드 값과 아래쪽 식인 분모에 있는 매그니튜드가 값이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 주파수 응답이 지금 매그니튜드 값이 1이기 때문에, 자, 스펙트럼 상에서의 매그니튜드의 변화는 없고, 그리고 페이즈의 변화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써 있는 식을 보면 오메가에 대한 2차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매그니튜드 값이 1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개의 매그니튜드 값을 다 곱한 그 경우에도 역시나 1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자, 페이즈 성분 간에는 서로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이제 페이즈 성분에 대한 합으로서 표현 가능한데, 자, 그 각각의 페이즈를 지금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쪽에 쓰여져 있는 게 이제 매그니튜드 성분에 대한 것이고요.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게 지금 리얼. 죄송합니다.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게 허수 부분, 이매지너리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쓰여 있는 것이 지금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크 탄젠트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각각의 주파수 응답 성분에 대한 이제 페이즈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쓰게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principal phase라는 것이 있고, 이제 phase unwrapp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자, principal phase라는 것은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phase response를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으로서 이제 매핑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principal phase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쭉 펼쳐서 그려주는 것을 이제 phase unwrapping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15파이라고 하는 phase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게 물리적으로는 파이와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자, principal page 상에서는 15파이가 파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언래핑을 하게 되면 그때는 15파이로서 표현이 되는. 자, 둘 간의 차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이제 세 개의 시스템에 대한 것을 각각 이제 뭐 페이지 성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성분은 자, 프린시플 페이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값, 혹은 이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프린시플 페이지라는 것은 꼭 0에서부터 2파이라는 것보다는 2파이라는 총 2파이라는 구간 안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그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와 같은 디스컨티뉴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디스컨티뉴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룹 딜레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룹 딜레이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미분을 하려면, 자, 이와 같은 디스컨티뉴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래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언래핑이라는 게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금 0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된 다음에 다시 플러스 파이까지로 이렇게 점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려주게 되면 쭉 이어져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0에서 파이까지 내려온 후에 다시 여기 위쪽에 있던 부분이 다시 이어져서 내려와서 뭐 15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래핑 된 페이지의 결과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그룹 딜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그룹 딜레이가 나온 결과 자,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임펄스 응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룹 딜레이의 결과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제 쉬프트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영한 임펄스 응답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책에는 이제 이것보다 내용이 더 쓰여져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실제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데 플롯이라는 것이 이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작년 2학기 때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회로에서도 이제 보데 플롯이라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데 플롯이라는 것은 지금, X축 상에서는 그냥 원래의 그 스케일, 그러니까 원래의 스케일 값을 표현하고, 자, 매그니튜드의 Y축 성분을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로그 스케일, 즉, 데시벨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무엇이냐면, 덧셈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원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덧셈은 단순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y라는 결과가 h라는 주파수 응답의 로그 스케일, 로그를 취한 값에, 자, 입력 성분에 대한 로그 값을 더한 것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데시벨을 우리가 이용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와 관련된 것인데,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터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자, 패스밴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신호를 갖다가 뭐 통과시키는 대역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패스밴드가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패스밴드의 매그니튜드가 1이라고 생각하면, 자, 물론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0의 매그니튜드를 갖는 것이 이제 스탑밴드에서의 값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터를 디자인할 때 0으로 만들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한 0.01 정도의 매그니튜드를 갖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뭐 0.01로 썼지만 뭐 0.001이 되면 뭐더 좋은 필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탑밴드를 더 낮추면 되는 거니까, 낮추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자, 일단 0.01과 1을 비교했을 때 Y축 상에서 이것을 실제 스케일을 반영해서 표현하려면, 자, 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눈금에 총 100배의 눈금으로 지금 표현해야 1이라는 것이 표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0.001로 간다면 1000배의 눈금으로 표현해야 지금 1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 뭐,
Y축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눈금을 그려주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지금 이와 같은 데시벨, 즉 로그 스케일을 도입하게 되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적 범위. 우리가 종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00배의 스케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첫 번째 얘기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데시벨을 이제 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적 범위를 우리가 이제 세로축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지금 도입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성분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컨티뉴스 타임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뭐 지금 컨티뉴스 타임 케이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케이스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프린시플 페이지 구간에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지금 2 파이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0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죠. 지금 페이지 성분에 대해서요. 자, 앞에서 이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 이산 시간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자, 이산 시간에서 표현된 것은 뭐 역시나 지금 Y축상은 지금 로그 스케일, 즉 데시벨로 표현된 것 동일하고요. 자, X축상은 지금 프리퀀시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니어 프리퀀시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산 시간과 연속 시간이 다른 가장 큰 다른 점은 이거죠. 자, 연속 시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간이 다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아, 시간이 아니라 프리퀀시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 아,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에서 나온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터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프리퀀시 셀렉티브 필터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기 아이디어리어야 되고요. 자, 애리 하나 빠졌습니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입니다.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는 것은, 자, 주파수 응답 성분상에서는, 자, 컷오프 프리퀀시 내에서는 1의 값을, 그리고 컷오프 프리퀀시 밖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이상적인 경우의 필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산 시간에서는 뭐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 동일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자, 컷오프 프리퀀시 안에서는 지금 뭐 1의 값을 갖는 건 동일한데, 자,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한쪽 끝이 파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싱크 파형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 주파수 응답 성분상에서 연속 시간에서의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의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그려준 것이고요. 자, 이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뭐, 이산 시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싱크 파형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매그니튜드가 아닌 이제 페이즈를, 아, 매그니튜드가 아닌 페이즈를 포함한 지금 주파수 응답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페이즈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면, 자, 페이즈 성분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임펄스 응답이 이와 같이 나와 있을 때, 자, 뭐 보이기는 굉장히 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가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지금 의미를 갖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자, 지금 어떤 뭐 XT라고 하는 신호와 지금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컨볼루션으로서 우리가 YT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게 되죠. 자, 그 얘기는, 자, 지금 이 시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값도 필요하고 미래의 값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미래 값, 과거의 값을 모두 다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산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룹 딜레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매그니튜드가 지금 1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형태인데, 거기에 지금 그룹 딜레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메가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룹 딜레이가 생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거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알파라는 값이, 자, 알파라는 값만큼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딜레이가 일어난 형태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이제 윈도우드 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드 싱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컨버러션을 하게 되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자, 지금 이 기점을 기준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컨버러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자, 멀리 있는 값들은 컨버러션을 해도 그 값이 굉장히 크지 않죠.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자, 우리가 의미 있는 구간을 정해서 잘라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윈도우 싱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펄스 응답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나 연속 시간에서는 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임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임펄스를 입력으로 어떤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면,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아웃풋, 그러니까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입력이 임펄스가 되게 되는 것인데, 임펄스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이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펄스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대신에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자, 유닛 스텝 펑션을 입력으로 주고 그것의 출력으로 나오는 스텝 응답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스텝 리스폰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요. 자, 지금 그것을 우리가 H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한다면, 자, S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텝 응답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스텝 응답 같은 경우는 지금 0의 시점에서 이와 같이 유닛 스텝 펑션이 0에서 1로 바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얻어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얻어지게 되고, 우리가 목표했던 값은, 자, 1이죠. 자, 1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아니라 지금 약 1.09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출렁임이 좀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한 것,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이고요. 예를 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ringing이라는 것과 write time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ringing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렁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ringing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writ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 우리가 목표했던 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처음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rise time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ringing도 작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ringing이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에 ringing이라는 것도 작으면 좋은 거고, 자, rise time이라는 것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런데 자, 둘다 작을수록 좋지만 사실 실제로는 하나가 줄어들면, 즉 rise time이 줄어들면 ringing이 길어지게 되고요. ringing이 짧아지면 지금 rise time이 길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둘 간에 이제 적절한 점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필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아이디얼 필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직각으로 생긴 필터를 우리가 아이디얼 필터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자, 이와 같은 필터는 사실 구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필터는,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non-ideal 필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혹은 구현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non-ideal 필터가 가지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목표하는 값은 지금 1입니다. 지금 자,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제 뭐 패스밴드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이 통과시켜주는 밴드를 패스밴드, 그다음에 스탑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이 대역폭에 있는 신호들은 이제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통과시켜주고 싶은 부분, 자, 이 부분이 통과시켜주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패스밴드와 이제 스탑밴드 사이에 존재하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떨어진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게인, 그러니까 즉 이득이 자, 1이면 좋겠지만 1이 그러니까 지금 1의 이득을 갖다가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 약간의 마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델타 1부터 마이너스 델타 1부터 플러스 델타 1까지의 마진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구간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그런 이제 non ideal 필터를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이제 로페스 필터, 자, non ideal 로페스 필터에 대한 이제 스텝 응답을 우리가 구해보는 것이고요. 자, 스텝 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 시작이 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뭐, 델타, 마이너스 델타부터 플러스 델타, 자,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델타부터 플러스 델타까지의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위로 솟구쳤다가 내려오게 되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오버슛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T1이라고 하는 것이 자, 처음으로 1의 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고 이때의 시간을 앞에서 봤었던 라이즈 타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TS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TS 이후에는 자, 지금 이제 링잉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링잉의 구간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로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로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시간 즉, 안정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혹은, saturate tim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은 안정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rise time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1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인 거고, 자, 이것이 이제 필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saturate time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을 얘기하고, 이제 overshoot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 rise time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필터의 성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두 가지 필터를 놓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필터를 놓고 예를 들면서 이제 뭐 어떤 필터가 좋은 필터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저랑 하진 않겠지만 내년에 다음 학기에 이제 영상 처리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립틱 필터와 이제 버터워스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자, 둘 간의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립틱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링잉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링잉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랜지션 타임. 그러니까 자, 패스 밴드에서부터 지금 스탑 밴드로 떨어질 때까지의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링잉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안정화가 좀 늦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자, 이 링잉만큼 내가 입력해 준 신호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꽤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버터워스 필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링잉이 거의 없죠. 1에서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쭉 떨어져서는 다시 스탑밴드 쪽에서도 거의 부드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대신에 자, 패스밴드와 이제 스탑밴드 안에서 이제 링잉이 거의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트랜지션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스펙트럼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스템을 좀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왜곡이 있더라도 빠르게 그 트랜지션 타임이 빨리 지나가는 게더 필요하면 지금 이제 일립틱 필터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버터스 필터를 사용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임펄스 응답에 해당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스텝 응답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그려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일립틱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자, 빨리 올라가서 좀 오버슛도 좀 크게 나타나게 되죠. 자, 버터스 필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천천히 올라가서 자, 오버슛도 좀 작은 편이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출렁임이 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줄에 있는 이제 퍼스트 오더와 이제 세컨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 회로와 2차 회로는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1, 2학기를 통해서 배웠던 회로에서 이미 이제 1차 회로 시스템과 이제 2차 회로 시스템을 이제 다뤘었죠. 자, 이제 거기서는 근데 우리가 임펄스 응답 같은 것은 다루지 않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호를 배운 입장에서 이제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시스템이 주어진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타우의 지금 1차 미분 회로이기 때문에 J 오메가가 앞으로 곱해지게 되고, 자, Y 오브 J 오메가 더하기, 자, Y 오브 J 오메가의 자, X 오브 J 오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우의 J 오메가를 곱하고 더하기 1에 자, Y 오브 J 오메가로 묶어주게 되면 자, X 오브 J 오메가가 되게 되죠. 자, 우리가 자, 주파수 응답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 오메가 타우 플러스 1분의 1로서 주파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임펄스 응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제 스텝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h 오브 t라는 것에 u 오브 t라는 것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스텝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스텝 응답을 구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답이 나온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우의 역할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자, 이 타우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큰 값이면 이 전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트랜지션 타임이 이제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짧으면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t equal 0일 때, 자, h of t와 지금 s of t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거고요. t equal 0일 때 타우분의 1로 시작해서 지금 타우라는 시간이 됐을 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여기 t 대신에 타우를 넣게 되면 자, t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1승이 되게 되죠. 그래서 타우 곱하기 exponential 분의 1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원래 신호의 약 0.3 정도 남는 정확하게는 이제 67%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타우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타우라는 것이 결국은 시상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타임 컨스턴트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텝 응답이기 때문에 이제 1에 다가가게 되는데 자, 여기 타우 값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자, 원래 신호의 67%즉 다시 말하면 0.67에 해당하는 퍼센트 빼고요. 0.67에 해당하는 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타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1에 다가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점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 중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얘기를 좀 다시 되짚어보면 자, 감쇄비라는 것과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메가 n에 해당되는 게 이제 비감수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값들이 감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비감쇄 고유 진동수와 이제 감쇄비를 구하는 방법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 회로의 이 지금 그래프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HO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비감쇄 고유 진동수 오메가 N으로 나누어 준 결과를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여기는 지금 ST라고 하는 스텝 응답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감쇄비가 1을 기준으로 자, 작아지는 경우와 지금 커지는 경우입니다. 자,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즉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 자, 언더 댐핑 케이스입니다. 언더 댐핑 케이스에는 지금 이 출렁임이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감쇄비가 1보다 커지는 오버 댐핑 케이스에서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지금 출렁임이 자, 1인 경우보다 적어지는,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댐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에너지를 소비하는 성분이 시스템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게 되면요. 자, 언더 댐핑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자, 출렁거림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에너지가 빨리 사라지면 출렁거리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사라지면 그 출렁거림도 적어질 텐데 자, 에너지가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감쇄비가 1보다 큰 오버댐핑 케이스는 자, 에너지를 시스템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렁거림도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텝 응답도 마찬가지죠. 지금 1이라는 것이 여기 그려져 제가 초록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이 지금 감쇄비 1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감쇄비 1.5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1보다는 좀더 늦게 이 1이라는 값에 감쇄비가 1인 경우보다는 좀더 늦게 1이라는 값, 목표 값에 도달하고는 있지만 자, 출렁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보신 것처럼 자, 감쇄비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 출렁임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임펄스 응답과 스텝 응답을 다루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자, 보시면 자, 주파수 응답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페이즈 성분에 대한 주파수 응답의 페이즈 리스폰스에 대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자, 이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데 플롯을 자, 이번 강의에서는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뭐 손으로 보데 플롯을 그리는 것이 뭐 필요했었지만 요즘은 뭐 대부분의 것들이 컴퓨터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주파수 응답 그리고 혹은 뭐 임펄스 응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 컴퓨터 툴을 통해서 뭐 매트랩이나 어떤 다른 툴을 통해서 그리게 되면 자, 수식만 제대로 넣어주면 그래프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으로 그릴 일이 거의 없어서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보데 플롯이라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정말 러프하게 그냥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비감쇄 고유 진동수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꺾이는 지금 여기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선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0을 따라서 쭉 가다가 오메가 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리니어하게 꺾이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것이 여기 있는 매그니튜드 성분에 대한 이제 추정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적어도 이제 보데 플롯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직접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툴을 통해서 이제 그리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쇄비에 따라서 지금 감쇄비가 1인 경우에 비해서 감쇄비가 1.5인 경우는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레조넌스 현상, 지금 어떤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에 해당하는 레조넌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페이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1.5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급하게 변하게 되는 0.1에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배웠던 것까지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하면 언더댐핑 케이스, 그리고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오버댐핑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라는 것은 이제 감쇄비가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자,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자, 약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출렁임이 있다는 것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니까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오버댐핑 케이스는 반대로 자, 안정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변화가 느린 것이 단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시스템이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시스템인지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오버댐핑 케이스 혹은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혹은 언더댐핑 케이스로 디자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터라 좀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와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대부분 쉽게 풀수 있는 문제로 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를 낼 거고요. 자, 4장과 5장, 그리고 이제 7장과 관련해서는 자, 프렛 트랜스폼을 우리가 역변환과 그냥 프렛 변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다뤘던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샘플링과 관련된 것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기에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시험을 잘 봐서 모두 다 좋은 학점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이제 근거 없이 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은 그래도 풀수 있는 만큼의 난이도를 낼 거고요.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적을 뭐 1등부터 뭐 30등까지를 나눴어야 되니까 그때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 학기는 자, 우리가 뭐 중간고사에서 뭐 만점이 한 6명 정도 나왔었는데, 만점자가 6명이나 나오는 시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조금 미진했더라도, 뭐, 혹은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기말고사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학기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